나는 듣지 못한다. 쟤 뭐야? 쟤 뭐야? 쟤 왜 저래? 시간 이렇게 안 맞추시면 어떡하냐. 야, 수아야, 우리 다음 녹화 늦었으니까 빨리 움직이자. 네. 그리고 너희 정욱이 이 앞이라니까 그 차 타고 숙소로 가. 괜찮지, 엘리? 네. 우리 먼저 간다. 가자, 가자.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청각장애가 있는데 당연히 구기 종목은 네가 분리하지. 야, 넌 앞으로 볼링만 해. 개인 플레이. 뭐라는 놈 없고 얼마나 속 편해. 원래가 인생은 혼자 가는 거란다. 뭐야? 우리 수아 여신님 사랑스러우니까 빨리 내가.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종이한테? 실물 사이즈 같지 않냐? 얘가 좀 더 큰데? 아, 너무너무 귀여워. 진짜 어떡하냐. 아, 우리 부모님도 이런 거 하나 주면 얼마나 좋아. 너무 예뻐. 봐봐, 봐봐. 너무 예쁘지 않아? 야, 어, 야, 야, 야. 야, 이거 지금. 야, 이거 거기 부둥고무 자식. 거기 안 서! 제가 대신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아님이 사시는 가게인데 비우실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잡자. 그래, 야, 빨리 뛰어! 수아님을 납치하느라 내 기필껏 잡아서 다리 봉집을 씨. 아, 난 이사 팬도 아닌데. 넌 엘리 좋아하잖아. 야, 같은 걸스타 팬으로서 도와줘야 이제. 가자. 아. 한번 세워놓으면 그냥 조금 저거. 아, 사장님. 어. 여기. 뭐야? 그 자식이 버리고 왔어? 아이씨. 아유, 우리 수아님. 요즘 내세 우리 수아님 이거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아. 뭐야 이거? 아이씨, 찢어졌잖아. 아이씨, 뭐야 이거? 못쓰게 생겼네 이거. 못 쓰시면 우리 발발이 실령이가. 너 가져라, 너 가져라. 아유, 씨. 너무너무 좋아. 야, 너 이거 얼마나 갖고 싶은지 너 좋아. 야, 알어, 알어. 대박. 큐.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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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토크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아유, 정말 내가 또 토크계의 허준이잖아. 이 죽은 코너도 내 토크로 다 살려내는 거야. 맞잖아. 아, 역시. 근데 수아야, 니네 걸스 다 불화설이 있던데. 진짜 그래? 우리가요? 진짜? 실화야? 지난번 다른 프로 대타 갔다가 거기 작가들이 다 그러던데? 에이, 말도 안 돼. 어머, 작가들이 그런 얘기 나왔으면 거진 진짜던데. 짜증날라 그러네. 누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진짜. 엘리? 엘리 언니가요? 출처가 엘리야? 어머, 근데 엘리가 그런 얘기하는 건 좀 웃긴다. 아니, 솔직히 걔네들 다 수아가 먹여 살렸잖아. 맞잖아? 너 혼자 그 많은 예능 다 뛰고 행사에다 걸스타인지도 이만큼 올려놓은 게 누군데?
그럼 네가 좀 예민하게 굴어도 참아줘야지. 거만해서 못 봐주겠다는 게 말이 돼? 거만? 예민? 아, 수고하셨습니다. 어머, 어머, 우리 대표님 오셨네. 아유, 또 응원해 준다고 또 저러신다. 홍배우 소속사 사장님이 저런 거 참 잘해. 하지 말래도 알아서 해요. 너무 맛있겠다. 이번 앨범 아무 사고 없이 끝난 거 축하하고 싶어서. 그러면 초 하나 더 꽂아라. 축하할 일이 하나 더 있거든. 뭔데요? 수아가 내일부터 당장 학교에 다니시겠단다. 너 진짜? 아 그래, 학교 다녀야지. 나도 그러라고 하고 싶었어. 그럼 2학년부터 다니는 건가? 아, 숙소에 옷방 하나 비워야겠다. 얘 건물방 만들어주게. 아니, 필요 없어. 이모네 집에서 다닐 거니까. 이모네? 숙소를 나가겠다고? 아, 이모, 너 아까 그런 얘기 없었잖아. 그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이모네가 학교에서 가까우니까. 아니, 나가지 마.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 싫어. 나 나갈 자격 있어. 자격? 아니, 숙소를 나가는 게 언제부터 자격이 필요한 일이었니? 아, 그래, 수아야. 학교 여기서도 얼마 안 멀잖아. 엘리 말대로 해. 왜? 내가 걸스타 리더니까. 나갈 거야. 소용없어. 수아 오늘 죽었어. 안나요? 얄미워 죽겠어요. 리크 보면 진짜. 아, 진짜 고생인데. 나오기만 해봐야 왜 안 나와? 자, 보면 버릇없게 생겨가지고 진짜. 가는 거 맞아? 맥주를 한 방에 해줘야지. 저거 요란 번쩍 진달래 핑크 비닐 우비에 짝짝이 고무장화? 엘리저 아들이다. 아침부터 우리 동네 왜지? 걸스타 숙소가 여기가 아닌데. 엘리 이사 왔나? 저기요. 깜짝아. 뭐요? 여기 엘리님 모시나요? 아니요. 그쪽은 몰라도 되거든요. 아, 그냥 가던 길 가세요. 네. 근데 주번 바뀌었다? 오늘이 너고 내일이 나야. 아, 오늘 내가 주번이라고? 지네들끼리 막 순서 바꿔놓고 이제야 문자나 날리고. 어? 이수아다! 이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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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수아! 네가 뭔데 우리 엘리도나 괴롭혀! 엘리 언니 팬들이세요? 네가 뭔데 막내 주제 라이더링 게 조금 잘 나간다고 조금 잘 나가면서 왜 엘리 누나 앞길을 막어? 까불지 마! 까불지 마! 맞아! 너 그냥 나이가 조금 어렸다 뿐이지 우리 엘리 언니가 훨씬 이쁘거든! 안빼! 어빼! 몸에 더 이쁘거든! 안빼라 이뻐! 어디 까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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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까불어! 던져! 던져! 쟤한테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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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막내! 던져! 뭐하지? 뭐하지?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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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야! 우리 우리 우리! 나가! 나가! 뭐예요? 왜 이래요? 무슨 일이야? 언니가 여긴 왜 와? 아, 너 이거 놓고 갔어. 이거 없으면 잠 못 자잖아. 수아야. 구경하고 싶어서겠지. 계란 맞고 있는 나를. 내가 증거 잡아서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알릴 거야. 두고 봐. 정말 걔랑 짝을 하고 싶다고? 네. 자식 좋겠다. 근데 원래 알았었나 걔를? 그게 안지 조금 됐는데 그러니까 같은 초등학교를 아마
물론 제가 그 초등학교에 오래 다니진 않아서 걔는 저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그래. 녀석도 굿프렌드가 필요하니까 늘. 제가 꼭 굿프렌드가 될 겁니다. 아주 아주 친해질 거예요. 아주 아주. 엄마 미워. 씨. 자, 잘 부탁한다. 부탁? 공주님 모시듯 모셔야 돼. 알았지? 내가 왜? 얘라니, 수아님이니까. 우리 엄마가 공부 방해된다고, 정신머리 없는 놈이라고, 이거 갖다 버리지 않으면 나를 갖다 버리겠다고. 하지만 수아님을 버릴 순 없잖아. 설마. 버리는 게 뭐 어때서? 그냥 사진이잖아. 뭐시라? 그냥 사진? 주연성이 너무 하죠, 이씨. 이거 좀 치우고 안 돼도 될까? 누군데? 너 미쳤어? 우리 앞에 이수아가 나타났다! 안녕. 아니, 안녕. 이걸... 나구나. 어디다 두지? 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동급생끼리 제가는 뭐고 모시는 건 뭐야? 아, 동급생끼리라뇨? 그래도 그건 아니죠. 주연성? 어. 내 팬이구나. 아, 그게... 아니요! 엘리 팬이래요. 엘리보래요. 엘리 좋아하구나. 아, 미안. 아니야, 앞으로 친해지면 되지. 난 이수아. 니짝해도 되는 거지? 주연성 하지 마. 너 하지 마. 악수하지 마. 아. 아. 미국의 생물학자 서턴은 맨델이 가정한 유전 인자와 자신이 관찰한 염색체의 행동이 유사한 것을 보고 유전인자는 염색체 위에 있으며 이는 염색체를 통해 자손에게 전달된다는 염색체설을 주장하였다. 맨델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는 감수 분열 과정에서 분리되어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나뉘어 들어가며 하나의 체세포에는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한다. 상동 염색체는 생식세포가 형성될 때 분리되므로 각 생식세포에는 상동 염색체 쌍 중 하나만 있다. 제일 좋은 건 주동자고 아니면 동조자? 있어요! 찍어놔! 예, 예, 최소한 목격자 뭐라도 들은 게 있겠지. 짠. 샤프 심학과 고마웠어. 자. 어. 이렇게 많이? 너 공부 되게 열심히 하더라. 그럼 샤프 심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어, 근데 날씨 참 덥지. 우리 쪼쪼 카페 갈래? 우리 이모 가는데 다름이 아니라 나 좀만 도와주면 안 될까? 사실 샤프 잡아본 지 좀 2년 넘었거든.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못 잡고 있는 매우 궁핍한 처지라. 짱이잖아, 우리. 미안한데 천천히 말해줄래? 카페, 이모,
나 이거는 못 알아들었어. 나 발음 되게 좋은 편인데? 랩도 담당할 정도로. 너무 빨라. 난 그렇게 빠르면 미안. 알았어. 천천히 또박또박 앞으로. 고마워. 나 꽤 가방 두고 왔다. 너 여기서 기다리기 좀 그러니까 먼저 카페 가 있을래? 금방 가지고 올게. 수아님이셔! 저기 냄새나는 털복숭이 엘리팬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나더러? 네가 직접 부르면 되잖아. 으이그, 너 또 나랑 말 섞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주현성! 현성아! 현성아! 주현성! 주현성! 현성아! 샤프신 받았어. 답답하지? 응? 뒤에 있으면 못 들으니까. 현성이 청각장애 있는 거 몰랐나 보네. 아, 우리 사인 좀 해주라. 나도. 쟤 못 들어? 그럼 들은 게 아무것도 없다란 거잖아. 학교 무너지겠다.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구나. 하루가 벅찼던가. 쌤, 근데 이상한 게요. 현성이가 분명히 제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은 것 같았거든요. 샤프심 좀 빌려줄래? 샤프심. 혹시 걔 들을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들리는 척 하는 건 아닐까요? 근데 너 현성이가 청각장애 있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었어? 아, 그거를 제가 잘 몰랐어요. 그게 어렸을 때 청각을 잃었다고 들었는데.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청각을 잃었다고 들었어. 아, 그게요. 그 생각해보니까 같은 초등학교 그 친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 잘못 봤구나. 네. 내 눈에는 왜 청각장애가 있는 걸로 안 보였지? 현성이가 입모양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오해를 자주 받아. 입모양을 읽어요? 응. 사람들이 말할 때 입모양을 보고 그 말을 알아듣거든. 아, 그렇게 알아들은 거구나. 내 입모양을. 천천히 말해줄래? 카페, 이모, 나 이거는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천천히만 말하면 거의 다 알아들어. 현성이 어머니가 오랫동안 지도를 잘해주셨거든. 쌤! 그럼요. 눈으로 봤으면 들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씀이신 거죠. 됐어요, 그럼. 그날 대화를 전부 봤을 수도 있으니까 물어봐서 알아내면 되겠다. 너도 학교 새롭게 적응하느라 힘들 텐데. 하긴 현성이가 널 챙겨줄 상황은 아니지. 아, 아니요, 쌤. 저 현성이랑 계속 짝도 해보고 싶어요. 원래 현성이의 굿프렌드는 용준이야. 쌤, 저 말리지 마세요. 저도 용준이만큼 굿프렌드 될 수 있다고요. 이 굿프렌드란 좋은 친구의 의미의 영어 단어이기도 하지만 장애가 있는 친구 옆에서 수업도 챙겨주고 소소하게 학교 전반을 챙겨주는 그런 시스템 명칭이야. 그런 게 있어요? 좋다. 저 문자 완전 빨라요. 핸드폰으로 수업 내용 찍어주면 완전 실시간일걸요? 근데 학교 규칙상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쓸 수가 없는데. 현성이 쓰던데요? 아, 현성이는 의사 전달 도구라 예외야. 그럼 노트북은요? 안 올 건가 봐. 야, 어디가? 알바. 너 갔다고 하면 수아 걔 와서 울걸? 울어? 아무리 봐도 박스 채로 이거 왕오바 아니냐? 돈 잘 버니까 아이돌이잖아. 이 사프심이 다 닳도록 자기 도와준다면 한 100년쯤 걸리지 않겠냐? 100년 걸리겠지? 100년은 그럼 너랑 같이 있고 싶다는 소리야, 그럼 뭐. 나랑? 왜? 사람은 일단 잘생기고 불리지라니까. 무슨 소리야? 이수아가 너한테 빠진 것 같다고, 임마. 미안.
너무 늦었지? 노트북 좀 가져오느라 많이 기다렸지. 웬 노트북이야? 내가 주연성 군 굿프렌드잖아. 수업 내용 받아 적어줘야 되는데 왜 폰을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노트북보다 폰이 훨씬 더 빠른데. 걱정 마. 난 타자도 빠른 편이니까. 국대급 굿프렌드다. 충전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더 걸렸어. 내 번호 찍어줄게. 니네들 폰 번호 몰라서 늦는다고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 네 번호? 너 아이돌이잖아. 난 언제까지 너희들한테 아이돌인 건데 거리감 팍팍 느껴진다. 그래도 그렇게 막 흔한 사람은. 나 흔녀야. 비번 말해줄 수 있어? 아, 우리 학교 남자 학생들 비번 다 똑같아. S0805. 내 생일인데? 그러니까. 아, 얘만 빼고. 아주 특이한 놈이지. 아, 엘리 언니 생일? 1, 2, 7. 열렸다. 미안. 괜찮아. 나 만나기 전이니까. 이건 내 번호고. 이건 배경화면. 바꾸고 싶으면 바꿔. 어. 고마워. 전송해라, 주연성. 아니야. 어? 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알바 늦어서. 알바해? 어디서? 볼링장. 와, 볼링장 완전 신기하다. 난 볼을 치면 손가락이 너무 아파. 아까운 거 맞아? 아니, 아주. 자, 오른발부터. 하나, 그리고 둘. 자, 잠깐만. 내가 못 쓴다, 진짜. 예, 엄마. 아, 조별 과제 때문에 친구 가게 와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 못 갈 것 같아. 엄마, 아들 못 믿어? 네, 알았어요, 네. 가야 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고딩이 누군지 아냐? 엄마가 아는 학원 다니는 너. 나 수학만 하고 올 테니까 너네 여기서 그대로 기다리고 있어. 그래. 나 계속 이러고 있냐고.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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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나 계속 이러고 있냐고. 어, 그럼 내가 가르쳐 줄까? 빠른 결정 아주 고마워. 하나, 알아? 넌 얼마나 잘한다고. 나중에 선수해도 되겠다. 그치? 아,
그게 나 알바가. 자꾸 웃어. 나랑 친구해준 게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창피한 얘기지만 나 사실 학교에 이렇다 할 친구가 하나도 없었거든. 뭐 거의 다니질 않았으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친구 많이 생길 거야. 너 좋아하는 애들 많으니까. 너처럼? 나갔네. 우리 집은 초인종 말고 사이키 주문 같은 걸 하나 달아놓는 게 낫겠어. 딱 하나 남았는데 제발. 주연성. 엄마 왔다. 또 길 깜빡하셨어요? 미안 미안. 내가 요즘 너무 자주 맞췄지. 아이고, 문 엎었죠요? 그래서 젤리 드렸잖아요. 알사탕 아파요. 젤리 너무 가벼워서 잘 안 날아간단 말이야. 알사탕이 크고 딱딱해서 맞출 확률도 높고 반응도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좀 이해해줘. 오늘 학교는 어땠어? 재밌었어? 네. 진짜 재밌었다고? 너 학교생활 1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인데? 짝이 새로 왔는데요. 너 짝이 여자구나. 걸스타 수아? 이런 스타일이야? 얘를 닮았어? 똑같이 닮았어요. 똑같이? 아, 맞다. 이수아 원래 니네 학교지? 아니, 그럼 얘가 뭐야? 아이돌이 니 짝이라고? 수아라서 너무 좋겠지만 짝을 완전 공주마마처럼 모셔야 되겠네. 근데요, 걔가 오히려 나한테 잘해줘요. 안녕, 주현성. 안녕. 담벼락하고 너무 친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걸어? 아, 그게... 나랑 같이 걸으면 되겠네. 그럼 가자. 니네 진로과제 PPT 이번 주까지 제출이라며? 네. 수아는 이미 진로가 정해지긴 했지만 친구 한 명 콕 찍어서 함께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 네. 다른 오늘 주요 전달 사항은? 진로과제 PPT 이번 주까지 너랑 나랑 짝하라고 하셨음. 점심 반찬이 고등어에서 돈가스로 바뀌었네. 급식 반찬 정격 변경. 비린내 고등어에서 달콤한 돈가스로. 와! 그러니까 현성아, 4교시까지 수업 열심히 하고 점심 맛있게 먹어. 알았지? 네. 이수아,
주말 진로가제 PPT 누구랑 할 거야? 현성이랑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럼 우리 셋이 하자. 오늘 너네 집 가도 돼? 집? PPT 만들러. 어? 그래. 현성이 집에 엘리 언니. 뭐라도 증거가 있을까? 엄마. 오, 현성아. 안녕하세요. 우리 현성이 짝 진짜 사람 이수아네? 네, 이수아입니다. 현성이랑 같이 PPT 숙제하려고요. 엄마. 현성이 지금 수화한 거 아니에요? 뭐라 그런 거예요? 자기 방 치우게 시간 좀 끌어달래. 비밀이니까 아는 척하지 말고. 네. 아주머니 잠깐 마트 다녀오신대. 오, 남자방이 의외다. 엄청 깨끗해. 평소에 뭐. 아주머니 오시기 전에 해결하자. 엘리조와 얘기 한번 슬쩍 꺼내. 빠른가? 너무 다짜고짜인가? 아니 그게 아니고 용준이가 놀러 오더니 제가 이 마음대로 붙이더라고. 뭐 어때? 언니도 같은 팀인데. 근데 걸스타 팬은 거의 내 팬이던데 넌 왜 엘리 언니야? 어디가 좋아서? 엘리는 입모양이 예뻐서. 입모양이? 사람들마다 입모양이 달라. 그래서 읽기 힘든 사람도 있고 쉬운 사람도 있고. 근데 엘리는 노래할 때 잘 보였어.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나는? 너도 한 번을 읽었어. 빨리 말해도 거의 알아 이제. 그럼 이제부턴 엘리 언니 팬 말고 내 팬 하는 것도 문제 없겠는데? 어? 아니다. 팬보단 절친이 낫겠다. 그치? 엘리 언니랑은 다르게 우리는 그런 거 하자. 반응 좋은데 그냥 확 물어봐? 아니야, 아직 그 정도로 친해지진 않았어. 성급히 굴다간 아무것도 못 알아낸다, 이수아. 목마르다. 나 물 한 잔만 갖다 줄 수 있어? 그래. 뭐라도 나와라. 엘리랑 테레에 관련된 건 뭐든지. 왜 이렇게 숨긴 거야? 이 사이에 증거가 있으면 민망하게 안 물어봐도 되니까. 시간이 모자르다. 주연상, 나 찬물 말고 따뜻한 물로 부탁할게. 제발. 맞다, 쟤 안 들리지? 주연상, 나 속이 좀 차서 그런데 따뜻한 물로 부탁해도 될까? 시간 더 걸려도 되니까. 따뜻한 물. 제발 뭐라도 남아있어라. 비닐번호가 뭐였지? 안 열리네? 설마 S030. 열렸다. 빨리 톡. 제발 뭐라도 남아있어라. 뜨거워. 고마워. 그거 뜨거운데.
물 맛있다. 가수 네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원해서 한 일이지. 어렸을 때부터 춤추고 노래하는 거 너무 좋아했었으니까. 근데 요즘 좀 가수가 춤추고 노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아, 그래? 아, 몰라. 더 알려고 하지 말고 너는 무슨 일이 하고 싶은데? 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 너 볼링 잘 치잖아. 프로볼러는 어때? 프로 정도는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거야. 근데 보통 남자애들은 축구나 농구를 더 좋아하지 않아? 너는 왜 볼링을 좋아해? 나는 듣질 못해서 팀 경기는 못해. 아, 미안. 아니야. 볼링 너무 좋아. 정말 매력 있어. 힘이 세거나 건장한 사람이라서 반드시 높은 스코어를 내는 것도 아니고 또 핀이 넘어가는 걸로 결과를 알 수 있으니까 소리를 듣든 못 듣든 똑같이 느낄 수 있고 팀을 짜서 시합을 해도 불편한 거 없이 즐길 수 있어서 좋아. 누구에게나 동등하다? 그럼 볼링 동아리 만들어서 애들이랑 같이 쳐?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모집 공고를 냈는데 잘 모여지질 않더라고. 10명은 모아야 된다고 하셨어. 그래? 또 뭐? 너 또 뭐 좋아해? 볼링 말고. 나는 책 읽는 거 좋아해서 여기 도서관 옆으로 이사 왔어. 책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노래도. 노래? 노래를 넌 어떻게 듣는데? 나한테 노래는 시야. 시? 난 노랫말을 봐. 그게 나한테 듣는 거야. 가사. 가사를 보는구나. 그럼 요즘엔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해? 나? 이거 요즘 꽂혔어. 왜? 이거 웃긴 노래야? 가사 진짜 좋은데. 노랫말 좋아. 우리 세대가 좋아하긴 좀 그래서 그렇지. 그럼 이건? 야, 이게 뭐야? 빵 터졌네. 완전 웃겨. 아, 궁금하다. 노래. 어머님, 좀 웃기신 편이세요.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시는데요. 그치, 나 좀 재밌는 편이지. 나 우리 현성이 항상 즐겁게 해주려고 어렸을 때부터 진짜 재밌게 많이 해줬는데 놀랍게도 얜 노잼인 것 같아. 핵. 핵식이나? 어쩐 좋니? 뭐야? 뭔데? 그래도 현성인 책도 좋아하고 노랫말도 좋아하고 나중에 글 쓰는 직업 가지면 멋있을 것 같아요. 어? 어머머머, 말도 예쁘게 하고. 제가 달리 국민 여동생이겠습니까? 양면이 매력 덩어리죠. 아이고, 진짜 재밌다, 수아야. 너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 내 친구에게? 네. 아, 네, 이사님. 오랜만에 통화하네요? 아,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아, 현성이도요? 엄마랑 무슨 얘기했어? 응? 그럴까요? 그냥 우주? 네, 알겠습니다. 우주? 현성아, 너 이번 주말에 뭐 약속 있니? 왜요? 아, 정 이사님이라고 기억나지? 너 엄청 기여해 주시는. 그분이랑 이번 주말에 봉사활동 가자고. 좋아요. 저도 거기 같이 가면 안 돼요? 너도? 네.
저도 가서 좋은 일 돕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가도 되죠? 안녕하세요. 우리 하나라도 일손 있으면 더 좋지. 안녕하세요. 어머, 수아야. 엄마는 사람들이 우리 현성이한테 편견이 있을까봐 그게 늘 걱정이었는데 엄마가 수아한테 편견이 있었나 봐. 편견이요? 연예인이잖아. 근데 수아는 굉장히 상냥하고 친절하고 좀 놀랬어. 맛있게 드세요. 원래 그런 아이예요. 맛있게 드세요. 아줌마, 이제 우리도 도시락 먹어요. 그러자. 도시락도 너무 예쁘다. 병아리 유부초밥. 그리고 우리도. 사진. 나무로 잘 나왔는데 SNS에 올려도 되지? 좋은 일이니까 널리 알리자. 사진이 별론데. 사진이 훨씬 더 잘 나왔거든요. 맛있다. 나 엄청 배고팠는데. 음료수 좀 갖고 올게. 먹고 들있어. 엄마에까지 도와주고 고마워. 사람들이 너가 와서 힘들지 않게 일한 것 같다고 고맙다고. 정말? 응, 정말. 딱 지금이야. 이쯤이면 말해줄 수도 있어. 근데 주현성, 나 너한테 부탁 하나가 있는데. 뭔데? 나 옛날부터 진짜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가 만약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사실대로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친구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거면, 응. 나 학교 처음 간 날. 월요일. 응, 월요일 날. 내가 있는 오피스텔 앞으로 엘리조아들이랑 몰려왔었잖아. 그 사람들 전부 엘리조아잖아. 진달래, 핑크, 비니, 루비에. 알아. 고무장화 좌우 다르게 신는. 어떻게 모인 거야? 왜 모인 거야? 난 모르는데. 나한테 계란 던지고 테러 말이야. 그거 누가 시킨 건데? 계란? 테러? 그날 나한테 계란 던졌잖아, 니네들. 니네들? 단순히 팬클럽 회장이 시킨 거야. 아니면 엘리 언니가 시킨 거야? 엘리 조아들이 있었던 건 알아. 근데... 근데 주변 바뀌었다? 오늘이 너고 내일이 나야. 미안, 깜빡하고. 그러니까 뛰어, 빨리. 나 학교 늦어서 구경만 하다 뛰어갔었어. 너도 그 사람들이랑 같은 엘리조아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응, 아니야. 테러를 당했어? 그랬구나. 난 몰랐어. 그럼 들은 거는?
난 못 들어. 그러니까 본 거는 전혀 없어? 이거는 말도 안 돼. 나 혼자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이수아! 내 SNS 뒤져요? 수아, 너 이제 회사에 말도 안 하고 행사 다니는 거야? 행사 아니에요. 행사는 돈 버는 거고 이거는 봉사, 그냥 봉사! 내가 뭐 잘못했어요? 힘들어서 봉사 중이구만. SNS 올린 사진, 그 남자애 또 뭐야? 여기 소풍 왔어? 데이트해? 무슨 소리예요, 그건 또! 제지? 쟤 아무것도 아니야. 심지어 못 듣는 애예요, 장애인이라고. 이수아 씨, 오늘 너무 많이 애써주셨어요. 아, 바쁘신 분인데 저희가 염치 없이 봉사에 참여해달라고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떼쓴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고맙고 그러네요. 앞으로도 저희 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아까처럼 SNS에 홍보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끝나가니까 먼저 가셔도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인사하고 밖으로 나와, 차대놨으니까. 얼른, 또 보자, 우리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사실대로 말해줄 수 있어? 네가 그때 친구하자 그랬던 거 혹시 아까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던 거니? 그날 일 내가 한패인 줄 알고 누가 시켰나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친구하자고 먼저 그렇게 친절했던 거야? 저기 그러니까 그게 아 수호야 빨리 가자. 친구가 어땠어요, 엄마? 나처럼. 그래서 정말 그래서 우리 현성이한테 잘해줬던 게 아닐까? 아니요. 절대로. 절대로 아닐 거라는 그 말 수아가 들으면 섭섭할 것 같은데. 상관없어. 난 친구 있으니까. 용준이. 그 녀석 하나면 돼. 용준이 말고 다른 친구도 필요할 거야. 부르는. 생긴다 해도 이수아는 아니야.
안수가 좋던데. 예쁘고 자기 일 잘하고 대단한 스타고. 용준인 유치원 때부터 내 친구 해줬어. 그 녀석만큼은 믿을 수 있어. 수하고 친구가 되고 싶으면 지금보다 더 친절하게 더 응? 어딘가 자연스럽지 않았어. 원래 그런 애인 줄 알았는데 싫어요. 믿지 않아. 그런데 현성아, 마음을 열지 않으면 있지 어떤 소리도 들을 수가 없단다. 이서 씨. 아니, 진짜구나. 숙소에서 나온 거. 여긴 어떡해. 그 우리 애들이 엘리한테 수아 씨가 일방적으로 숙소에서 나가버렸다고 그렇게 들었다고 하길래, 아, 나는 보면서도 설마 했는데 진짜 안 좋구나, 엘리랑. 내가 뒤에서 이간질이나 시키는 것 같아서 말 안 했는데 엘리가 뒤에서 수아 씨 욕하는 거 이제 수아 씨도 알았잖아. 그 힘들게 같이 활동 안 해도 돼. 그냥 우리 회사로 와요. 내가 수아 씨 확실히 솔로로 성공시킬 자신 있어. 오늘은 정말 최악이다, 수아야. 그치? 야, 지연수 비켜! 야, 김호걸 비켜! 이수아, 웬 한숨? 아니, 평소엔 벽에 등 대고 잘 두었더니만. 이거요. 볼링 문화부에 가입하려고요. 그래? 원래부터 볼링에 관심이 있으셨나? 볼링 매력 있잖아요. 힘이 세거나 건장한 사람이라고 반드시 높은 스코어를 내는 것도 아니고 또 핀이 넘어지는 걸로 봐서 결과를 알 수 있으니까 소리를 듣든 못 듣든 같이 팀이 돼서 공감하면서 즐길 수 있고요. 동등하게. 어? 언제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데자뷰요? 아니, 현성이가 꼭 이렇게 얘기했어. 사람 생각하는 게 비슷비슷하죠 뭐. 아, 그동안 몇 명이나 모였어요? 최영준, 주현성, 너 이수아, 딱 셋. 쌤, 제 이름이 그냥 김볼링입니다. 예. 쌤, 볼링이 제 인생입니다. 저 다섯 살 때부터 했어요.
괜찮아. 난 안 괜찮아! 이게 왜 괜찮은 건데? 여기가 왜 있어야 팬클럽인 건데? 볼링 동아리야. 내가 만든! 이럴 거면 동아리 안 해도 돼. 다 필요 없다고! 야, 안 할 거면 너나 하지 마. 그래, 우린 할 거니까 주현성, 너나 나가던가. 맞지, 수아야? 너 왜 그래? 네가 원했던 거잖아, 저 볼링 동아리. 같이 치고 싶어 했으면서 왜 애들한테 화만 내는데? 너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쟤네들은 너 때문에 여기 온 거고. 누구 때문에 왔건 그게 무슨 상관인데? 네가 원하는 건 그냥 친구들하고 볼링 치면서 즐겁게 시간 보내는 거 아니었어? 너 화난 건 쟤들 때문 아니지, 나 때문이지! 그래서 뭐? 청각장애인은 화내면 좀 안 돼? 주현성! 다 싫어! 쟤네들도! 너도! 사과해, 주현성! 당장! 너야말로 못 듣는다고 감정도 없는 줄 알아? 생각나는 대로 막 해도 되는 줄 알아? 마음대로 용해 먹지 마. 동정도 하지 말라고! 동정 아니야! 그럼 뭔데? 설마 우정? 그런 거 처음부터 없었잖아. 나한테도 사정이 있었다고! 사정이 있었단 말이야, 사정이! 나한테도! 내가 친구였으면 다 말했겠지. 날 믿었을 테니까. 널 믿을 수 없었어. 어떻게 믿어? 그날 너도 있었는데, 거기에! 더 이상 나 안 믿어도 돼. 친구. 아니니까 이제. 예, 대표님. 예, 말씀하세요. 아, 네, 맞아요. 한 번 하는데, 예, 100만 원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200. 약속 지키셔야 돼요. 그 사람이다. 네. 어디요? 아, 하늘공원. 알아요. 아, 2시간 뒤에? 알겠습니다. 예. 엘리조아, 가자. 예. 네. 이수아의 배신자! 움직여! 니들아 이거 다 던져! 다 던져! 다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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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던져! 야! 던져! 던져! 야! 던져! 지가 아주 그냥 다 잘랐어요! 야! 못생긴 애야! 아! 던져! 잘하자! 예. 맞춰! 똑바로 못해!
엘리 언니한테 다 물어볼 거야. 아, 하늘공원 알아요. 하늘공원. 그리고 엘리 언니 짓이 맞으면 더는 나 안 참을 거야. 너한텐 다 고마워. 안녕. 걸스타, 이제 끝이야. 왜 아무 말도 안 해? 말하면 믿어줄래? 아니잖아. 어, 아니야. 잘 안 해. 처리했어? 아 그럼요. 계란 테러 당해가지고 막 울었다니까요. 이게 다 엘리가 한 짓인 줄 알고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수고했어. 그럼 이제 이수아 ANC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신경 끄고 그걸로 입단속이나 잘 시켜. 짭짤한데요? 일 자주 시켜주세요. 어이, 야, 얌마! 얌마, 너 내 말 안 들려? 너 쥐가 먹었나?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 얘기 다 들은 거지, 그치? 전 듣지 못합니다. 청각장애인입니다. 그래? 내 말이 안 들린다고? 안 들리세요? 아유. 니네들 현성이가 중학교 때 인공 와우 수술한 거 너네들 모르지? 인공 와우요? 그게 뭔데요? 인공 와우. 그러니까 인공적인 전자 장치를 이 달팽이관에 이식 수술해서 최대한 비슷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수술이야. 근데 현성이 귀에는 그런 거 안 달려 있잖아요. 수술한 지 6개월 동안은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소리가 하나 있었대. 사람 목소리였대. 그렇게 동시에 떠드는 소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결국 인공 와우를 빼기로 결정했어. 그리고서 난 2년간 우울해가지고 짜식이 말이야. 들을 수 있는 희망이 절망으로 변했고 깊은 정막 속에서 사람들과 멀어질까 봐 그게 두려웠었나 봐. 그때 현성의 어머니가 제안했던 게 바로 볼링이었었나 봐.
듣지 못해도 같이 느낄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는 게 무척 기뻤대.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볼링을 치고 싶었던 거야, 현성이가. 귀가 안 들린다는 이유로 사람들한테서 멀어지고 싶지 않은 거구나. 다음에는 내가 햄버거도 쏠 테니까 다음 동아리 모임 때는 제발 좀 성의 있게 좀 쳐, 어? 네! 네. 알았어? 네! 알았냐고? 네! 아니 계란들은 뭐고, 얘네 지금 어디로 사라진 거야? 부탁이 있어. 부탁? 동영상 보낼게. 두 사람 무슨 대화하는지 듣고서 나한테 좀 알려줄래? 잘 처리했지? 계란 테러 당하고 막 울었으니까 이게 다 엘리가 한 줄 알고 화 많이 났을 거예요. 수고했다. 사장님, 그럼 이제 이수와 ANC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신경 끄시고요. 이 돈으로 이딴 속이나 잘 시켜. 이제 걸스타 없어. 그랬구나. 나 ANC에서 제안받았었어. 거기 가려고. 혼자만. 걸스타. 깨지 말아줄래? 너한테 아니라는 증거 있어? 나한텐 증거 많아. 사람들이 그러더라. 엘리 언니가 내 욕하고 다닌다고. 사람들 말 말고 지금부터 내 말을 믿어줄래? 널? 너를? 얼마나? 어떻게? 어디까지? 왜? 팬이니까? 팬보다는 절친이 낫겠다. 그치. 다른 사람이랑은 틀리게 나랑은 그런 거 하자. 내 눈엔 네 진심이 보여. 울고 있는, 떨고 있는. 벌써 다 깨고 싶지 않은 거야. 귀가 안 들려서 좋은 게 있어. 뭔지 알아? 진실이 아닌 말까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 엘리가 내 욕하고 다닌다 그러고, 너는 엘리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 말 말고 네 말을 믿으라고? 아니, 둘 다 아니야. 넌 네 마음이 하는 말을 믿어야 돼. 엄마 보고 싶어? 귀를 기울여. 집에 가고 싶어? 마음의 소리에. 언니도 너처럼 그랬었어. 엘리가 정말로 싫은 건지. 잠이 안 오면 내 토끼 베고 자볼래? 빠른 거니까 깨끗할 거야.
그런데 엘리 언니가 변했어. 왜 근데 내가 잘못했다는 죄야, 너는? 너 내 절친이라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 나도 마음으론 볼링 동아리 깨고 싶지 않아, 절대로. 그래놓고선 애들한테 화만 내고 뛰쳐나왔잖아. 후회 중이야. 먼저 사과할 거고 볼링 동아리 계속 지켜낼 거야. 그러니까 너도 엘리한테 가서 사과하고 걸스타 지켜내줘. 반갑습니다. 저는 이수아 씨가 제일로 아끼는 스피커 이효시다. 비트 빵빵하게 낼 줄 알아서 내가 아주 예뻐하는 녀석인데 일단 빌려주는 거니까 꿀꺽할 생각은 하덜덜 말고 대신에 네가 듣고 싶은 만큼 언제까지 그걸로 들어도 좋아. 되는 거지? 내가 가르쳐 줄까? 너 진짜 멋지다. 세번 연속 스트라이크야. 같이 하면 금방 끝날 거야. 왜 자꾸 웃어? 나랑 친구해 준 게 너무 고마우니까. 내 눈엔 네 진심이 보여. 귀가 안 들려서 좋은 게 있어. 진실이 아닌 말까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 넌 네 마음이 하는 말을 믿었대. 이번에 3집으로 새롭게 돌아왔는데요. 저희 이번 타이틀곡인 반짝반짝 들리는은요, 제 친구인 현성이와 함께 작업을 해서 더욱 특별한 곡인데요. 안녕 주현성. 그 친구에게 제 마음에서 반짝반짝 들렸던 소리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현성아 고마워. 진심에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쳐줘서. 너 아니었으면 우리 걸스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앞으로도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 많이 많이 해줘. 그리고 너 작사가로 데뷔한 거 축하해. 나도 고마워.
너를 피해.